안녕하세요. 얼바인에 14년 거주한 얼바인 전문 리얼터 제시입니다. 이제 집값이 내려갈까요? 지금이라도 집을 파는 게 좋을까요?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또 모기지 이자율은 급등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2022년 하반기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얼바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3%대였던 모기지 이자율이 몇 번의 인상을 거쳐 5%를 넘어서면서 아 이제 집이 좀 안 팔리는 것 같은데 집값이 내려가지 않겠어요? 하고 궁금해하는 바이어들이 많습니다. 그럼 모기지 금리 인상과 집값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미국의 연방주택금융회사인 프레디맥이 발표한 미국 경제 및 주택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자율과 주택가격이 서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1% 이상 변화가 있었던 시기는 모두 6번 있었는데요. 1993년, 96년, 98년, 2003년, 2005년, 2012년 이때 모두 이자율이 1%에서 2% 이상 올랐었고 주택가격은 낮게는 2%, 많게는 13%까지 인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올랐지만 집값이 하락했던 데는 한 번도 없었네요. 이렇게 지난 자료를 보면 이자율 인상이 집값의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부족한 매물을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적은 매물량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계속 이어지는 공사 인력 부족, 또 자재값 상승, 느려진 신규 주택의 건축 속도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 빠르게 주택 공급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새 집도 기존 집도 살 수 있는 집이 많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얼바인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보통 여름 시즌에 800개에서 1000개의 집이 시장에 나와 있었는데 2022년 7월 지난달에는 470여 개가 안 되는 집이 마켓에 나와 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조금씩 늘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800개, 1000개의 이전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공급 물량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차압 매물도 시장에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서프라임 이후 은행들이 대출하는 조건을 까다롭게 살피면서 현재의 집주인들은 모두 에쿼티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쿼티가 충분하다는 말은 지난 몇 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고 또 모기지 원금을 몇 년간 갚아왔기 때문에 모기지를 못 낼 상황이 되어도 내 집을 판매한 후 충분히 밀린 모기지 대출을 갚고 또 시세 차익도 남길 수 있기에 집을 차압당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서프라임 때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집을 살 때 다운페이도 많이 안 한 신용불량 구매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차압당한 매물이 대량으로 나왔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런 공급 부족과는 반대로 팬데믹을 통해 재택근무를 경험한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주택 수요는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같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IT 기업들이 영구적으로 자택근무를 허용하면서 얼바인에 북가주 쪽에서 유입하는 인구가 증가했고 이는 집을 구매하는 수요를 더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100% 현금으로 집을 구매하는 캐시 바이어입니다. 얼바인의 최근 일주일 동안 클로징한 집을 살펴보면 50만 불 때부터 450만 불 때까지 2주 동안 모두 55개의 집이 팔렸는데요. 그중 몇 개의 집이 현금으로 구매됐을까요?
집을 구매한 바이어들 중 44%에 가까운 24개의 집이 모두 현금으로 구매되었습니다. 높아진 이자율이 주택 구매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캐시 바이어들이 많은 곳이 또 얼바인입니다. 그럼 얼바인의 최근 집값을 좀 살펴볼까요? 여전히 경쟁이 심했던 1월부터 4월까지의 집값은 계속 상승하다가 5월과 6월 집값이 또 내려갔었고요. 하지만 지난달 7월에는 다시 반등하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얼바인의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작년처럼 급격한 상승세가 아닌 5에서 7%의 완만한 상승세로 코비드가 일어나기 전인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오퍼가 한 집에 20개씩 모여들다 보니 내 최대 예산으로 오퍼 가격을 써도 집을 사지 못하고 실망했을 바이어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좋은 시기입니다. 주택시장이 변화하는 지금 관망하고 있는 바이어들이 다시 주택시장에 돌아오기 전에 내게 맞는 집을 찾아 셀러와 잘 협상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늘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사거나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오면 그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와 잘 상의하신 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